함께 한 명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트로트. 자, 오늘도 잘 가서 보컬하고 컨셉을 잡고 의상을 좀 맞춰봤는데. 네. 아니 근데 원래 전현무 씨는 네네. 우리 성소 씨의 그 서핑 복장 네. 입고 계속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그 옷을 지금 벗고 이걸 입으셔? 저도 그거 입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시선이 네. 한 분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불쾌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레이저 맞고도 네. 방송했는데, 뭐, 그거야. 진짜 꼬맹이 싫더라고요. 아, 예, 아, 그거 보셨어요? 아,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예. 그때 얼굴은 부산행이었어요. 아니, 근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복고를 입은 예. 거에 게스트랑 무슨 연관이 있나요? 아, 오늘 그 전현무 팀도 그렇고, 박명수 팀도 그렇고, 이 복고하고는 굉장히 관련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저희 팀도 말이죠. 복고하고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예. 너무 셉니다. 뭐 전박 대첩이 너무 지금 싱겁게 승부가 나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은, 자, 우리 저 오늘 네. 이분들 한번 좀 빨리 한번 네.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렛츠고! 안녕하세요. 쇼핑몰에 이 전현무 가방으로 지금 이제 좀 잠잠해지는 애들은 가방이 튀어나왔네요. 이거 대단하네. 아 근데 좀 복고 같은 복고인데 우리하고 느낌이 좀 굉장히 다르네. 그러네. 그죠. 아 그러니까 세련됐네요. 네. 샤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앨범 컨셉 자체가 이제 복고 복고죠. 네. 네. 아, 재민이 혼자 지금 밀정 찍는 줄 알았어요. 밀정인 줄 알았어. 다 복고를 입고 왔는데 왜 혼자 안 입고 왔어요? 얼굴이 복고예요, 얼굴. 나이가 복고지. 아, 좋다, 오늘. 빗덩이 되시다. 네. 말 한 번 못 하는 애들이. 야, 니네. 저희가 진짜. 오늘 다섯 명에서 목표 타겟을 한 명 정했습니다. 누굽니까? 이쪽. 상관없어요. 오늘 저 샤이니는 이제 그 뭐 이제 이번 앨범 컨셉도 좀 복고지만 네. 우리 저 그 박명수 팀은 어떻습니까? 아, 어떤 저희들은 이제 불량 누나. 네. 아, 불량 누나들. 불량 선크레 누나. 돈 뺏는 누나들. 아, 돈 뺏는 누나들. 아. 저 형, 세호 형은 뭐예요? 저는 뭐죠? 저 누나예요. 우리 이모 옛날 사진으로 이렇게 생겼다. 엘버빗이 우리 여자 옛날에 이렇게 생겼다. 저런 있어요. 누나들이 머리 진짜 짧게 깎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싸움 좀 한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싸움 좀 한답니다. 저희 누나가 왜 되냐면요. 아버지한테 머리 잘려가지고. 아니요. 껌 붙었어요. 그나마 저 가운데 있는 저기 보세요 누나 옆에 있는 누나가 가장 이뻐요. 자, 오늘 저 샤이니에게 어떻게 보면 이쪽은 좀 써니 느낌이에요. 써니. 양 팀에 한번 좀 대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씨, 지금 왼쪽이 김지민 씨, 오른쪽이 샤이니. 상당히 좀 오늘 방송. 약간 좌불안석이신데요. 샤이니가 저 전현무 씨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아, 지금 전현무 씨. 아,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아니. 역주행했죠, 역주행 노래. 뭘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을 해요. 역주행했으면 감사도 했겠죠. 그걸 안 했으면. 옛날에도 너 말 많이 컸다, 너. 저 원래 키가 컸습니다. 이제 말로 알아? 아니, 샤이니도 사실은 지금 데뷔가 좀 꽤 됐죠. 그치. 예. 9년 차예요. 몇 년이요? 9년 차요. 9년이요? 중견도래, 중견도. 와. 태민 군이 20대죠, 이제? 네. 저 다 20대예요. 이제? 와, 중3 때 데뷔했었잖아요. 네네. 아, 진짜요? 내공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복주가 9년이 안 됐을걸? 저 11년. 선배님. 선배님. 직속으로. 아유, 진짜. 전현무 씨가 예능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네? 해투에서 루시퍼 댄스를 추면서. 그거 안 쳐서
지금 사실 진짜 예. 지금 뭐 여기저기 전전하고 다녔어요. 제가 루시퍼를 안 줬으면 프리를 못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 저는 이게 이상하게 샤이니 춤이 좋아요. 루시퍼? 뭐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해초에 나왔을 때 쳤던 루시퍼 춤이 제일 완성도가 높은 춤이에요. 아, 그래요? 완성도가 있대. 그러니까 처음에 쳤던 그 루시퍼는 네. 약간 이제 진짜 루시퍼 네. 춤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맞아요. 댄스였다면 이제 점점 이제 초심을 잃어가면서 네. 이제 원본은 상관없지만 네. 그런 느낌들이 좀 준 거죠. 루시퍼에 그런 동작이 없어요. 네. 맞춤이지, 맞춤. 네. 그 샤이니를 네. 키웠다기보다는 네. 샤이니가 해외 활동이 되게 많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루시퍼 활동을 국내에서 못할 때 본인이 했다고요? 제가 샤이니보다 루시퍼를 더 많이 추고 다녔어요. 국내에서 샤이니 팬들이 샤이니 보고 싶은데 다 해외 나가 있어요. 그 샤이니 팬 여러분들은 네. 좀 아쉬움을 이제 본인이 좀 달래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면 항상 되겠다, 너. 제 6의 멤버. 이게 저희는 인정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인정받았다고. 아니 이제 문유 씨가 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현무 씨가 아 너희들 바빠서 못 만나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오히려 좀 문유 씨가 보기엔 그 반대인 것 같다고. 그렇죠. 사실 뭐 연락도 잘 되지도 않고 연락 안 돼. 그런 연유로 인해서 뭐 형이 그쵸. 항상 만날 때마다 저희한테 아마 다 그래. 우리 진짜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하면서 연락 한번 안 오시고.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형 이렇게 저희랑 같이 엮어서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를 팔아서 잘 됐으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샤이 이름 해가지고 잘 됐잖아요. 그럼 바라는 게 좀 있습니까? 뭐, 아유, 밥 한번 사주세요. 밥 한번 먹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진짜 진심. 그래요. 네. 불안해. 저희가, 아니, 저희가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겠어요. 지금 프로그램 10개 했는데. 안 봐도 그래. 들어보니까 그래. 저한테도 4년 전부터 밥을 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전현무 씨가. 네. 야, 시간 내서 밥을 먹자. 네. 형 내일 어떠세요? 아, 형 내일 그, 뭐, 종편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화요일은요? 아, 형 그 오디션 프로그램 뭐, 수요일은요? 파일럿이. 아, 그런데. 전현무 씨를 만났다는 사람들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은 오 진짜? 네 저도 밥 사주셨잖아요. 오? 어? 언제? 언제? 최근에 나랑 포함 몇 개? 몇 개 같이 했는데 야 진짜 야, 나는 심지어 나 서운한 게 나한테 아예 밥도 사준다는 얘기 나왔어. 왜 좀 뿌려야지 너는. 아니 전현무 씨가 아시다시피 그 짐께 뭐 넙대 돼가지고 바보같이 있지만 제가 저 맨세클럽까지 왔다갔다 정도로 쓰겠는데 혹시 이 샤이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아니 정현 씨가 예. 좀 약간 좀 예. 네, 전 좀 한번 좀 의심이 가는 게 사실 네. 전혀 몰랐을 시절에 현무 형한테 SNS 다이렉트 메시지가 온 적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 별걸 다 했네. 경제사에서도 문자 한번 안 보냈는데. 아니 전화번호도 몰랐을 시절이고 전화번호. 그때는 이제 와. SNS로 팔로잉 SNS 잘 나갈 때? 되게 장문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가 와서 전 되게 감사했죠. 그 순간은 딱 와 이렇게까지 또 우리 팀을 좋아해주는 분이 또 계시고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볼까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랑 친해질 필요가 있었나. 아, 그 당시에 아, 정말, 정말 너희들한테 감동을 받았고 나는 어머머. 갑자기 난 얘기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반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것보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좀 형이 의도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처음에 갑자기 친해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맞아요. 저도 뭐 이렇게 춤을 춰서 이슈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 와중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아, 내 몸에 맞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내 몸에 맞다니 그러니까 이게 좀 저 의도적인 접근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저 시간 너 김지민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야? 어? 어? 아니 김지민 씨한테 좀 의도적인 접근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민이 좀 아니 뭐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신 거예요? 맞춤 정장설이 있던데 물어봤죠 전화번호를 아 진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남자 후배들이면 그냥 다음에 뭐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냥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니요 되게 아니면... 츤데레 스타일인 줄 아는 약간 그런 약간 그래 네, 아, 착각 그래요? 던질 때 그래 뭐 되게 쿨한 척 그냥 너 전화번호 뭐니? 싼데 보면서 네, 술집에서 전화번호를 딱 갔죠 너 왜 줬어? 그냥 방송인이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안 올 거 같은데 그냥 방송인이니까 그냥 뭐 우리가 감정이 있었으면
그러면은 예? 어, 되게 부끄럽게 이랬을 텐데 왜 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줬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또 연락이 없었어요. 몇 년? 오. 그러니까 연애 이제까지 나왔던 그 여자 게스트들이 했던 얘기랑 저랑 똑같았었어요. 유형들의 침대를 스타일이죠. 아니에요. 침대를? 우리 엄연경 씨 아는 언니도 그쵸? 연락처를 물어보고 한동안 연락 연락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전현무 씨의 좀 수법인가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침대레들이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침대의 뜻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전화번호를 땄었는데 얼마 전에 개콘에 니글니글에 털 이렇게 까고 나와서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복도에 딱 이제 서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어, 예뻐졌다? 어, 예뻐졌다? 집에 가서 개콘 끝나고 집에 가서 저한테 밤에 밤늦은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한 20분, 30분 동안 또 통화를 했어요. 그게 첫 통화였어요. 아니 뭐 어디 사니 너? 뭐 이런 얘기? 뭐. 어디 사니를 왜 20분을 해요? 다른 얘기도 뭐 가족 관계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홍보 조사를 하셨군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을 이제 꽃탈배라고 부른대요. 뭔데요? 네. 동네 주민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최지효 역할을 해줄 여자가 한 명 필요하다. 진짜 별로다. 너랑 나랑 박빙이야. 그러니까 차이에요. 야, 이런 얘기 나올 때 맛이 진짜. 우리 남자들 사이에 이런 남자 진짜 정말 똥이에요. 똥. 정말 똥이에요. 똥. 정말 똥이에요. 똥. 정말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아니 멘트가 너무 그렇죠. 너무 경우가 자연스러워요. 아니 뭐 어때요 키는 지금 이게 느낌. 나 너무 싫네. 방송할 때 되게 요즘스럽고 자연스러워서 좋았는데 그렇죠. 네. 뭔가 다 부자연스럽고 예스러워요. 뭐가 제일 좀 부자연스럽고 예스러워요. 그러니까 어? 너 예뻐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왜 너 예뻐졌다? 왜 너 예뻐졌다? 너무 싫다. 왜 너 예뻐졌다? 어미가 앞에서 딱 하지마가 내려가야죠. 어떻게 해요? 너 어미가 아니 어미가 어미가 너의 어미가 예뻐졌어. 나 정말 지금 정말 심각순이야. 진짜 가짜순자야. 옛날에 보면 요거 이제 그 전현무 백팩으로 굉장히 좀 유명해진 상품 아닙니까? 네. 이게 좀 완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완판 안 됐어요. 더 안 팔린다고. 근데 기사에 나왔던 거 그 실제. 네. 맞아요. 그거방이에요. 네. 아니, 이거 사실 충분히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전현무 씨가 이제 백팩을 내면서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고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이미 공공연하게 사실은 이제 뭐 두 분 있으니까 이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두 분은 사귀는 게 맞다라고 이제 결론을 낸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정말요? 예. 근데 이게 솔직히 개그맨들 사이에서 우리끼리 토론을 했어요. 야, 진짜 사귈까? 그러니까. 진짜 사귈까? 왜냐면 애들은 저한테 물어. 나 혼자 산다 같이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 애매해. 막. 어떤 개그맨 남자가 그랬어요. 그냥 아 솔직히 이 정도면 200%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찬이가. 세찬이가. 200% 아니야? 이랬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러다 갑자기 세찬이가. 너무 얘기했어. 듣겠다. 세찬이 듣겠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추리를 해봤어요. 먼저 잘 살고 있던 영등포에서 갑자기 금호동으로 이사를 갔어.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마치 그때 가방 사건도 또 터진 거야.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좀 이슈가 되다 좀 잠잠해졌는데 나 혼자 산다에 박나래 씨가 나왔어요. 그 집에 김지민 씨가 왔어요. 그 촬영본을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봤어요. 정말 거기서 진행하던 전현무 씨가 처음으로 조용한 걸 봤어요. 근데 이거를 나올 걸 알았겠죠? 대본 리딩을 했으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있듯이 그때부터 내 표정을 좀 조심해야 될 생각을 했나 봐. 가만히 있더라고, 어떻게.
아니, 사람이 말하다 조용할 때도 있지. 계속 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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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번 아닌가? 그걸 가지고 200번. 자, 야, 이거 그러니까 아직도 이국주 씨는 지금 두 분이 만나고 있다. 사귀고 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난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봐라. 아닌 것처럼. 여기 아니다. 너 너무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저기서 안 보고 있어. 너 이거 나 그 소설 안 잘래. 네? 말씀하실 때 죄송한데 너무 그 의혹을 담은 말투. 여러분, 안 사귈 수도 있어요. 아, 예. 사귀었다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김정희 씨,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여기 오늘 나오려고 한 이유는 오늘 끝장을 좀 내려고. 오늘 진짜 완벽하게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그 마무리를 짓자라는 생각으로. 예. 오늘 사귀나 안 사귀나 결정하시러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수로 갔습니다. 사귀라고 하면 사귀고. 어? 저 보기 너무 싫다고. 아, 한 명? 아, 안 사귀겠어. 한 명? 정엽 씨, 지금 왜 자, 그러면 저 두 분. 동시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오, 네. 오. 자, 오늘 헤드 스케줄 작품 이후에 사전 연락을 했다. 하나, 둘, 셋! 됐다. 네. 오. 아, 입 맞추기 위해서? 아.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빠 나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 했더니 편하게 해 라고 그냥 문자 하나 오고 왔고 그렇죠. 그 뒤로는 연락 안 하고. 아니, 왜냐면 이제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해서 입을 맞췄겠죠. 입을 맞췄다고요? 입을 마지막 키스였네요. 하나, 둘, 아, 장훈 씨 말고요. 하나, 둘, 셋.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그거 진짜였어. 순대레스. 아니 근데 김재민 씨가 스캔들 이후에 전영무 씨가 선수처럼 보는 게 너무 싫었다고. 아, 그게 뭐예요? 아, 보통은 이렇게 네.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 네. 여자분이 좀 여자분을 보호해주지 않나요? 뭐. 내가 모든 걸 안을 테니까 지금이나 스캔들 났을 때 오히려 그냥 자긴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가 더 반응을 하면 안 되니까 그냥 더 오히려 막 둘이 사석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쟤네 좋아하자? 오히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의심 안 한다. 되게 쿨하게 하더라고. 맞죠? 했었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게 오히려 막 갑자기 그런 기사 났다고 막 더 조심하고 막 그러면 더 이상하게 볼 거니까 오히려 그냥 뭐 다니던 데 다니고. 아니 제가 봤을 근데 우리가 때는 말하면 되게 이제 인정하고 대놓고 만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응?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오빠가 되게 치밀한 게 네. 만날 때마다 사람들 데리고 와요. 다른 어떤 호텔베드. 원래 호텔베드. 그게 원래 두 분이 만나셔야 되는데. 아니야. 제발. 죄송한데 이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그만해. 물어보면 요즘 그 슬리피 씨하고 또 좀 두 분이 썸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슬리피는 진짜로 좋대요. 여기 나와서 저 슬리피가 얘기를 해요. 이주 씨하고 진짜 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요. 여기서 사실 이게 어떤 정도 생길 것 같은데. 또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죠? 요건 웃긴 오빠 진짜. 근데 오빠 야망인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예능 야망 때문에.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그래요. 진짜 잘해줘요. 뭐 방송 없을 때도. 있잖아. 방송 없을 때도 잘해줘. 어떻게? 아니 근데 그게 왜 비즈니스예요? 진짜 진심이지. 진심일 수 있지. 네. 방송 없는데도 잘해줬는데. 국주가 일단은 유리 멘탈이에요. 국주가 남자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일단 뭐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지금 저는. 나름 걱정되는 거야. 친한 입장에서 슬리피 씨한테 정말 빠지게 될까 봐. 그래서 나도 이게 비즈니스인지 아닌지를 좀 계속 얘기해요. 비즈니스잖아. 얘가 일부러 이렇게 오히려 지금 괜히 제가 나중에 오해해서 나만 진짜가 되는 게 저는 싫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긋고 더 나온 거죠. 현명한 거예요. 오히려 국주 씨가 또 김지민 씨는 이런저런 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허경환 씨, 네. 조우종 씨, 전영훈 씨, 이서진 씨가 또 지민 씨를 뭐 이상형이라고 했어요. 노홍철 씨가 이서진 씨한테 진지하게 물어봤대요. 아니 대체 지민 씨가 어디가 그렇게 좋냐? 나는 그런 여자가 너무 좋아. 라고 얘기했대요. 나는 생각 없는 여자가 너무 좋아.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밝고 아무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사는 여자 같다고. 약간 백치 느낌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건 전혀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런 얘기 좀 남이 들을까 봐 좀 죄송한데 유상무 씨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를 좀 못 해보신 거 맞죠? 왜 이렇게 가까이 가세요? 귀속 말하지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톡으로 얘기하세요. 저희는 국내 최초인데. 아 이게 저 국내 최초입니다. 신선한 시도죠. 약간 썸까지 연결될 뻔한 적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된 적도 없고. 그럼 전현무 씨랑 왜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백팩을 그러니까 두 분이 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좀 오늘 여기서 이제 두 분이 만났으니까 얘기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하자고요.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그걸 맨날 어떻게 하세요? 우리 집중 들어. 마무리 한번 짚시다. 백팩을 이제 매준 거는 계속 매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이제 그래. 헤어지기 전까지 내가 메고 있겠다라는 그게 그거죠. 애초에 이상한 게 이걸 남자가 왜 뒤로 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으로 매는 거 너무 본인 가방처럼 메고 있어. 그게 차라리 앞으로 매기가 왜냐? 차라리 야 이거 그만 나 되게 해. 여자친구면 당연히 이거 듣고 여자친구면 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여자친구가 아닌데 여자친구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양쪽으로 맬 수도 있고 그럼요. 한쪽으로 맬 수도 있고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저. 물고 다닐 수도 있지 근데 이게 물고 진짜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정말 뭔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다 아니면 저 지금 백팩을 보시면 이거 되게 홀쭉하잖아요 저 빵빵합니다 저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지금 부동산 앞에 있는 분 이렇게 캔디나 과자를 훔친 것 같아요 메모지는 녹차 이런 거 있죠? 에이프렌지 커피믹스 아까 아저씨가 나오려고 하니까 지민 씨가 막은 건데 아저씨가 도망가 오빠 빨리가 그렇지 전현무 씨가 도벽이 있다 이거는 저 표창원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괜찮은 되셨어요 범죄전문 씨가 심리 범죄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저 지민 씨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아니 왜 갑자기 가방을 들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현무 씨가 들겠다고 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부동산은 제가 오빠를 소개시켜 준 거고 일단은 오빠가 인터뷰한 내용이 다 가짜예요. 아, 딱이 맞는 코너가 생겼네. 딱이 맞는 데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좀, 이거 제대로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이제까지 해명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집어지 뭐야? 제가 방송이 없으니까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좋아, 좋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예. 너 기사 났다. 뭐냐? 딱 봤는데 내 가방이 자기 가방이라고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아, 처음에 그랬었죠? 네, 맞아. 전에 제가 무슨 촬영을 하다가 다리 부상을 너무 심하게 입어갖고, 봉화지경이었었어요. 네, 그래갖고 다리가 한쪽 이렇게 부어갖고 쩔뚝거렸는데, 오빠가 굳이 계속 들어주겠다고, 자기 가방을. 그래서, 아파하니까. 네, 근데 또 본인이 이제 항상 클러치백을 들고 다녀요. 그, 뭐, 클러치백을 자기 여기다 넣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빵빵이 찍고 일단. 일단 도벽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도벽은 풀렸네요. 일단, 다른 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집을 알아봐줄 정도면 이 두 분이 굉장히 답답지. 약간 너무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많이 친하긴 한데 오빠한테 안 그래도 좀 의심을 받을까 봐 네. 오빠 이거 우리 너무 얼굴 공개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사람도 많은데 대낮에 그것도 그냥 오히려 뭐 걱정을 하길래 아니 더 당당히 다녀야 막 의심을 안 하지 그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엄청 결국. 많이 보고 다 얘기하고 다 찍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아, 오늘의 효과야. 지금 얘기를 양쪽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뭐 약간의 이해는 안 돼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가 아픈데 또 안 들어줬다 그러면 또 안 들어줬다고 아, 뭐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메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이 저 포즈 한번 취해주시면 안 되나요? 마지막으로. 네, 그래요. 똑같이 재연을 해드릴게요. 안 맺으면 그래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장현무 씨, 홍준호.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홍준호를 내재만큼이라도 수상 동결되는 거죠. 저는 가방을 좋아합니다. 네, 들어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좀 그게 말이죠. 네, 정말 호의로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호의로 왜 들어줬는데,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되게 무거웠어요. 안에 나. 여보세요. 오빠, 가방 타죠. 진짜. 그럼 애초에 제가 기사 냈던 게 맞네요. 제 가방에. 내 가방이! 끝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가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가방은 전현무 씨가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샤이니 얘기 좀 해봐야 할 텐데 네. 온유 씨가 이상형이 매일 바뀐대요. 매일 바뀌어요? 네, 저 시도 때도 없이 아니 바뀌어요. 얼마 전에도 뭐 좀 이쁘다고 뭐 이렇게 뭐 기사 본 것 같아요. 맨날 바뀌어서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기자들도 머리 아프겠다. 네. 아 저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최근은 누구예요? 오늘 누구예요? 오늘. 오늘은 오늘 딱 오늘은 트와이스의 나연 씨. 아니 인터뷰할 때마다 찌우려고 했는데. 저번에 이제 음악 방송 봤을 때 아, 여기서 쭈이라고 그랬거든요. 쭈이 씨가 예쁘다. 아, 그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그 음악 방송 리허설을 하고 아, 오늘 하고 왔죠. 어, 나연 씨가 예쁘다. 그래서 오늘 방송 와서 아, 좀 바뀌었다. 어머머머. 야, 이상형 이렇게 봤어요. 아, 근데 사실 이상형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든 제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아니, 너무 자주 바뀌니까. 근데 이상형이 자주 바뀌는 게 차라리 낫죠. 맞아. 그렇지. 여자친구도 많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연 씨 이상형 된 지 한 5시간 된 거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5시간 안 됐어요. 4시간 정도 돼요. 이상형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는 네.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면 오래 못 만난 얘기 아닙니까? 여자친구를 안 만나거든요. 마지막 연애가 실례지만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왜요? 2, 3년이면 2년으로 보고요. 연예인이었습니까? 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정치하는 분이나 뭐 조세호 씨하고 이렇게 얽힌 이야기가 좀 재밌어요. 아, 그래 이제 바통 물려받아라. 조세호 씨에 대한 소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뭐 패션에 관심 많은데 여기 줄 이렇게 가 있는 유명한 거잖아요. 거기서 조세호 씨가 너무 그 옷을 자주 입는다고 거기서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네, 전화가 와서. 고맙다고 하려고? 아니, 웬만하면 우리 옷 입지 말아달라고. 아, 이런 소문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게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인데, 아, 그런 소문 들은 적 있어. 근데 이런 소문이 네. 지금 너무 많이 돌고 있어요. 이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문은 이게 제가 박모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조세호 씨. 이제 말해. 네. 이제 뭐 명품 그 팔찌 같은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오빠한테 물어봤대요. 오빠는 이런 거 살 돈이 그렇게 많아? 어디서 그렇게 사? 동대문에 아는 짝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알려줄까라고 얘기하면서 아 오빠 그런 거 좀 하지 마라고 했더니 GD도 가끔 짭을 이용한다. 이형적인 어떤 개그우와 또 개그맨들의 MSG의 향연이었어요. MSG의 향연. 일단 그럼 네. 첫 번째 그 명품 쪽에서 뭐 전화가 와서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정말 뭐 여러분들이 웃음을 원하신다면 이 소문은 진실이었어야 되지만 네. 저는 거기에 굉장히 그 대우를 잘 받는 VIP 중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신상이 나왔는데 오시겠습니까? 아, 이런 전화가. 아, 전화가 오긴 왔네요? 아, 그럼요. 전화가 왔죠. 아, 정말 올 거냐고 전화가 왔네요. 아니, 정말 오시려고. 잊지 말아주세요가 아니라. 아니죠. 아. 오는 날 자꾸 빼돌리려고. 오는 날 빼돌리려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브랜드는 망칠 정도로 이렇게. 아, 너무 부장님처럼 입고 다니잖아, 지금. 아, 네. 부장님이라는 그런 얘기 할 입장이 아니죠. 공감하는 분들. 어떤 메이커 조세호 때문에 한국 매장을 폐쇄했대요. 아시아 전략. 예, 예, 예. 한국 매장을 폐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자분들은 햄튜 출국길에 한주 발사될 뻔한 얘기예요. 거기 브랜드 전화 와서 자기 거 한치수 더 큰 거 입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제가 유치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오리지널이에요. 네.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우리 자초처럼 보여요. 이거 되게 비싸. 아 이거 전 오리지널인데 물어보면 오리지널이라고 하기 좀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말 긁으시더라고요. 팩트에서 얘기를 해주면 나래 씨가 오빠 그거 얼마야 하길래 제가 가격을 얘기해주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있는데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를 한번 알아봐 줄까? 아, 아 나는 진짜인데 아, 그런 이야기. 나는 진짜인데만 뺐어요, 나래 씨가. 지리도 짭을 이용한다더라. 그 얘기 맞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야기를 섞이는 거죠. 제가 지리 씨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많이 있다 보니까 조세호는 가짜일 텐데 그렇다면 지리도 그게 너무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가. 그냥 다소의 오해가, 오해가 있었네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에 대한 철수한 그 기억 다시 좀 들어가주세요. 자, 우리 조세호의 명품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아무튼 예. 종현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네. 저 샤이니는 비즈니스로 뭉친 팀이다. 저런. 왜 저런이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맞죠. 사실 다섯 명이 모두 일하려고 처음 모였고, 우리가 회사 들어오기 전에 각기 알고 있었던 사이도 아니고, 우린 일하러 모였고. 근데 보통 이제 그렇더라고. 아, 이제 뭐 9년 정도 되니까, 몇 년 정도 되니까 지금은. 그럼 유재욱 씨는 이제 뭐 박명수 네. 씨랑. 언제 처음 뵈셨어요? 저희는 한 20년 됐죠. 그때 일할 때 처음 뵈셨죠? 일할 때 처음 봤죠. 그죠?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요? 집에 가는데.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영 씨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첫인상을 주먹 말라고? 안 가고요. 친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관계는 결국엔 또 일로 엮여 있는 그니까 그렇긴 선을 지키잖아요. 예. 저희들 딱 그거예요. 아, 선을 지킨다. 엄청 친한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느끼는 처음에 종현이 형이 아, 우리는 비즈니스적 관계였을 때 저는 좀 약간 아, 왜 굳이 저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서운하지, 서운했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게 본질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물론 처음은 그렇지만 지금은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그렇지만 일이 일단 중요시 여기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사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왜 형이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알겠고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해피투게더도 네. 지금 뭐 가족들이 지금 저 다섯 명이 있지만 두 명 빼고 나머지는 어제는 헤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두 명은 누구? 우리 둘이요. 아니 뭐 키 성격이 좀 직선적이고 직선적이라 좀 짜증날 때가 있다라고 민호 씨가 얘기를. 아, 키가 그래요? 저랑 또 이제 동갑이고 처음에 그러니까 서로 모르니까 진짜 그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연습생 때 한번 진짜 크게 싸웠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 그래요. 연습생 때? 어떻게 된 거야? 뭘로 오해가 된 거야? 저는 이제 치우라고. 왜냐면 민호 군이 선배거든요. 우리 다섯 명 중에 가장 먼저 회사에 온 친구가 민호 군. SM에? 저는 SM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혼나가지고 저는 치워라. 치워라고 해서 경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키구는 동갑이고 그런데 왜 굳이 네가 나한테 그걸 치우라고 하냐? 아, 명령 아니야. 같이 치우면 되지. 제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아, 얘기해주세요. 그 방에 딱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딱 치워라 이런 얘기하다가 기범이가 빡 일어나면서 사투리로 뭐라는 거야? 내가 치웠는데요. 그래서 빡 했는데 치웠는데가 그걸 듣자마자 그냥 나갔어요. 싸울 것 같아서.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대구죠. 저 대구요. 그때 당시 뭐라 그러면서 일어난 그때 거예요? 기억나요? 뭐라 그랬었는지? 되게 기억이 기억난다. 네, 제가 사투리는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뭐 이 장난 똥 때리나? 뭔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가네. 근데 너 제정신이니? 라는 말을 제가 니 돌 빨았나? 니 돌 빨았나? 진짜 지금 제정신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 건데 너 돌 빨아. 제정신 아니면 돌 빨게 되거든요.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돌 빨았냐? 민호 어떻게 했어? 저는 얘기 차근차근 아니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고 나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또 그때 뭐라고 했어? 돌 빨은 이유로 같은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선배고 후배고 어디 있노? 네가 치우면 되잖아 제가 이렇게. 네가 선배도 아닌데.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서 그런 이제 관계를 잘 몰랐구나. 이해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데뷔하고 나서까지 어색했어요. 저희가 연습생 기간에 3년을 있었는데 평균 그 사건이 좀 그 큰 되게 컸어요. 아, 그때는 같은 팀이 안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연습생 때 모르니까 일단 질러놓고 봤기 때문에 3년 동안 잘 화해는 했지만 데뷔 하고 나서 이렇게 편해진 거지. 그 데뷔 준비할 때도 조금 어색했어요. 혹시 그 돌 빨았냐 얘기를 듣고 혹시 혼자 있을 때 돌을 한번 빨아봤어요?
뭘 받지 마셨더니. 이거 저 검색어 1위 돌바람에. 오늘 뭐. 가서 어디 마실까? 상 한번 치러야 되나 어디서 이렇게 향냄새가 나는 뭐 이런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돌바람. 어떻습니까? 네. 실생활에서 이렇게 한번 공격해보는 거 네. 괜찮은데. 뭐, 그런 게 좀 더 있나요? 돌바람 나시게 뭐. 아, 이런 건 있죠. 네. 뭐.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이거! 라는 게, 네. 억황 상태 똥구멍 찌른 소리하고 생각해. 아, 진짜. 누굴, 자. 누가 어디를 잃어? 너 제정신이니? 뭘 빨았나? 자, 두 번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아이고, 고맙다. 억황상 똥구멍 찌는 소리하고 자빠졌나? 해프도 쓰면 안 돼요? 네? 공식 유행어로 쓰세요. 쓰세요. 아, 좋다. 우리 교실 쟁기 다음 주부터 돈을 좀 갖다 놓고.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 개인 돈을 하나. 돈을 저희가 하루처럼 꼴좀 발라주세요. 꼴좀 발라서 받아야 되겠네요. 조현 씨가 네. 키가 이제 너무 이게 좀 잘난 척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게 얘기가 키군이 잘난 척을 되게 귀엽게 잘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진짜 이게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뭐, 어, 수고했습니다. 스태프분들은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그래, 민호야, 수고했다.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이야. 뭐냐.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래, 종현아, 오늘 재밌었군. 재밌네. 내가 보너스를 챙겨줄게. 어, 대박이야. 갑작스러운 거. 되게 좋지. 아니, 저,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수입은 어떻게. 나는 똑같이 5대1도 나눠요? 아니요, 우린 1항만큼 받아요. 1항만큼. 네. 그러면 한 명이 달 정산할 때는 유독 많을 때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수입은 누가 제일... 진짜 궁금한데. 1이 제일 많은 건 요즘에 사실 키고. 어, 아, 어, 배우 네. 하니까. 의외로 적게 들어왔어 뭐 그런 거 없고? 그런 얘기는 할 때는 있어요. 있어요. 야, 이번에 뭐, 이번 달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형이 좀 얘기해봐 이런 거 없어요? 형이 좀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예? 형이 좀 가서 얘기 좀 해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분이서 똑같이 일하시는데. 예. 출연료가 다르다. 다르잖아요. 설명이 다르죠.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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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같이 10시간을 일해서 들어오는 금액은 다르다는 거. 저희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위에서 얘기하는데. 맨날 게스트 눈물 잘라 그러지 본인 거를 아니 뭐 개그 스타일을 뭐 분석을 해왔다고 두 분. 어 약간 근데 두 분이서 확연히 다른 점은 딱 한 네. 가지인 것 같아. 낄낄빠빠의 유무인 것 같아. 그게 뭐야?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제 유재석 선배님. 어. 안 낄 때 끼고 빠져야 될 때 안 빠지는. 너무 편집을 잘 하시잖아요. 완전 인정하시잖아요. 제가 요즘 해토를 보면서 파악한 건데 뭐예요? 재석 선배님은 약간 굿맨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항상 착한 이미지.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근데 요즘 약간 방송의 흐름에 따라서 약간 못되게 변하려고 못된 척을 하는 것 같고 이분은 못됐는데 네. 방송 때문에 착한 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부담이 많아요. 아니, 이게 못 듣는데 착한 척 하면은 어. 술 먹으면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냥 원래대로 해요. 예? 너무 달라. 아, 지금 저 시제를 보면 되게 안 좋아요. 고조혈증하고 중성지 받은 것 봐가지고. 아, 최신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우리 또 민호 씨가 말이죠. 승부욕의 화신입니다. 아이 친구 무서워. 정말 이게 저 우리 연예계에 진짜 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승부사죠, 승부사. 그죠? 네. 그쵸, 좀 많은 편이죠. 운동을 하면 예를 들어 운동 선수랑 하면은 질 것 같은 예상이 그렇죠.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데. 어, 이게 내가 질 거란 예상이 안 됐는데 뭔가 이게 아. 졌어요. 아. 눈빛이 어, 눈빛 봐. 눈빛 봐. 저 제가 제 자신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화가 나요. 사실 승부욕이 좀 많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좀 쓸데없는 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얘기해줘요. 할 말 다 해. 시작해봐.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퀴즈인데 너무 빨리 맞추면 재미가 없고 당연히 이제 뭔가
뽑아야 돼, 분야를 뽑아야 돼. 예능적으로. 예능적으로. 아. 당연히 다 아는데 입을 안 맞추는 게. 그럴 수 있지. 본인이 제일 빠른 줄 알아요. 그러면 진짜, 방송 시간을 더 늘어나고. 홍편집이야, 그러면. 그쯤 얘기 들었어요? 어, 그럼 방송 시간 더 늘어나고. 홍편 씨가. 분량 뽑아야 돼.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 같아요. 다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건 괜찮은데, 지면, 거기에 항상 절대적인 변명.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네. 컨디션이 안 좋고. 예전에 제가 이제 민호 군이 축구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태민 군이 그 축구 게임을 처음 하는 거였고 민호 군은 늘 잘하던 게임이었는데 태민이한테 졌던 적. 와 진짜 못했다. 근데 제가 그때 위에서 에 너 못하네 못하네 잘한다더니 너 입으로 그렇게 잘한다더니. 아, 지금 거 끝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진 거야, 나 진 거야. 아, 돌이 진짜 얇은데. 뭐야, 잘한다더니 입으로 막 맨날. 아, 이렇게 하는데. 신화 같은 싸웠어요. 예를 들어, 태민 군이 이겼어요. 네. 그럼 이긴 거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뭐, 환경이 바뀌어서라든가. 조이스틱이 보는 게 아니었다고.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조이스틱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안 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져서 열받은데 이렇게 까족까족한 흔히 근데 진짜 약간. 그리고 이거보다 한 2.5배는 더 됩니다. 아니, 그 근데. 에이, 너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상황이니까. 진짜 이게.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저도 하나 알고 있는데. 민호 군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인생 명언 중에 뭐죠, 뭐죠? 뭐, 나 왜 두렵지? 나는 술한테 지는 거를. 아. 술이 괜찮아. 술한테 지는 거를. 야! 용서할 수 없다고. 아! 술하고 싸우는 거야? 야, 왜 그랬는지 알아요?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람 내가 이걸 직접 들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이거를 말을 되게. 물음표가 뜨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술 잘 마셔요. 이렇게. 아, 저는 술 많이 안 마셔요. 왜요? 술한테 지는 게 싫어서요.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약간의 허세가 약간 허세에 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잘 마시는데 내가 왜 이 술한테 지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작 이 그 당시에 제가 좀 약간 객기라 그러죠. 꼭 야, 내가 너보다 한 잔 더 마셨어. 이런 그걸 하다 보니까 제일 싫어. 취했네. 해. 제일 싫어. 취했는데. 취했는데. 이러면서. 지금은 좀 그게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멀쩡한데 취했네. 뭐 멀쩡해. 너무 싫어. 아니 조용히 어느 정도 되는데. 필름은 끊겨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나왔죠. 좋네. 조조 한 번. 조자를 하면은 그래도 진짜 밤새 마시면 계속 마시는 거예요. 술을 굉장히 좀 민호 씨가 네, 잘 마시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저희가 네. 샤이니 우리 다섯 분이 의외로 또 개인 기가죠. 일단 우리 막내부터 갑시다. 네. 막내부터 우리 태민 네. 씨가 태민 씨 개인 기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방 에코 버전이 좀 있다고. 재밌다.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친구한테 배운 건데. 네. 굉장한 연 그래요. 이거 신기해요. 진짜 근데 좀 깜짝 놀라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노래방 온 줄 알았어요. 예, 해볼게요. 그 제가 그 박효신 선배님의 눈의꽃을 예, 눈의꽃. 어느새 세기로 디디디디 그림자자를 따달아서 진짜 잘한다. 한꼬미미 디디더더 듬소소 그그 그대와 바꿔보고 있네요. 야! 신기해. 신선하네요. 진짜 신기해. 진짜 그래. 이게 신기해. 몇 달째 들어도 지금 신기했습니다. 신기하네. 진짜 굉장히 소박하네요. 방금 걸로. 형, 뒤까지 해볼게요. 크게 부탁드릴게요. 어느새 세기로 디디디디 그림자자를 따달아서서 오빠 이거 제일 내야 땅거미미 디디더더 듬소소 그그그그 그대 봐봐 걷고고 있네요. 우와 신기하다. 고고고고고 여기가 중요해. 그 언제 제 까까지라도 이어서 봐. 우리 이런 씨가 말이죠. 이정재 씨 선곡 부탁하세요. 잘하겠다.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장난으로 했던 건데 이정재 그 선배님의 성대모사 플러스 그 요즘 힙합 그 유행하는 노래 그게 그 제목이 뭐 머신건이었는데 이거를 약간 섞은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그것 좀 해줘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 잘은 못하지만. 한번 해봐요. 이정재 선배님의 성대모사가 좀 부족해서 뒤를 이어붙였는데 잘했어. 반응이 괜찮아서. 아, 한번 해봐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192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이보시오. 1933년 일본군에게 맞은 공항에서 한 발. 그리고 네 가슴에 한 발. 네 머릿속에 한 발. 두두두둥 두두두둥 맞힌 건. 표정이 점점 에라이 모르겠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그 개인기라는 틀을 못 깼는데 어느 순간 땅 깨면서 마지막에 좋았어요. 제대로 다시 한번 해봐요. 더 비슷하게 해줘. 더 한번 잘해볼게요. 오케이, 화이팅! 일어나나요? 쿵쿵쿵쿵쿵쿵! 이보시오! 1933년 일본군에게만 총알이 세 발. 그리고 네 가슴에 한 발. 네 머릿속에 한 발. 두두두둥 두두두둥 멋진 건이지요. 저는 딱밤으로 호두 깨고 뭐 이러다 보니까 딱밤 안 맞아봤죠? 두개골 깨지는 줄 알았어. 아, 예전에 저. 아, 야. 유명해요. 호두를 깨, 호두를. 맞아. 진짜 맞아. 온유 유명한 거. 호두를 깨, 딱밤으로. 아니, 약간. 이거를 맞아본 친구들이 있죠? 예, 아, 그렇죠. 오, 손이 완전 옹골죠. 손이 완전 옹골죠. 아무튼 딱밤 때리기를 하다가 뭔가 또 없을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병 따는 개인기. 와, 나 이거 너무 멋있어.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면은 그러니까 병 따기를 찾잖아요.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숟가락 들고 딱. 아, 일단 가져가보겠습니다. 아니.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내셨죠? 예, 예. 안녕하세요. 와. 호두를 제가, 야 이게. 사실 손으로도 깨는 이거 진짜 돼요? 어떻게 깨지? 근데 본인 손도 모르겠어요. 좀 약간 다치잖아. 일단 이거 돼. 이거. 일단 좀 아니 호두를 손가락으로 이게. 가능해 이게? 아 혹시라도 도전하시는 분 계시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 이면으로 하시면 손가락 다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매끈매끈한 면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달라. 그 되냐고. 이거 하시다가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래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되냐고.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제가 항상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철사장처럼 맨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그만 맞지 말고. 다치지 마. 다치지 마. 아 근데 이게 무작위 쏘는 거. 오 저거 장전한 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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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약이다. 야, 세련이다. 이거 제일 약이다. 와, 대박이다. 어, 뭐야? 너무 한 방에 들어. 안 아파요? 안으로 아프죠. 세련이다. 빨리 아, 보니까 아프죠. 맞으면 진짜 머리 깨지겠다. 이거는요, 되게 아파. 아니, 주먹으로 때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이거 옛날에 아니 주먹으로 해도요. 이게 안 깨져. 이게 진짜로 깨기가 힘들어요. 한번 해봐주세요. 뭘 어떻게 해요? 남자분도 한번 쉬더라도. 아니, 주먹으로 깨도 안 되는데 이게. 깨도 안 되는데 이게. 여기 지금 저희가 이걸 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형 숟가락부터 시작하시죠. 숟가락은 아니 근데 이거 뭘로 뭘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야 잘한다. 될지 모르겠는데. 오. 우와. 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여기 이런 걸로도 가.
가능하다고요? 아, 뭔가 지렛대만 비슷해. 비슷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잘 잡으면 될 것 같기도 해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면은 대박. 아니, 될 것 같아. 지렛대 원리. 아니, 우와! 너무 예뻐. 저 처음이에요. 야, 소리가. 야! 이게 처음이라고. 이거 뭐야? 우와! 미스트인데, 이거. 공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미스트 신기하다. 토글 때 이 소리 나오면 진짜 되게 좋겠다. 이게 되네? 아, 이거 냄비, 야, 냄비 뚜껑. 이거는. 이거 역시 잘 뜨네요. 이거 진짜 냄비, 모르겠는데요? 냄비로. 새로운 세트로 이사를 좀 왔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박수 치는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그 시간도 따로 이렇게 저희가 할 때 해야 돼. 아, 네. 아, 죄송한데 노현정 아나운서예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세대공감 올댓뉴 진행의 노현정입니다. 네? 어? 저희가 좀 세트가 너무 저 산소프로스하고 똑같아요. 노현정 아나운서가 아니고요. 네. 아나운서를 좋아했어요. 아니, 아직 얘기죠.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냥 같았어요. 아니, 근데 이 코너 오늘 대체 몇 번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 몇 번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사실 그 두 분이 정박 대첩을 좀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지막 코너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세트로 옮겨가지고 네. 이름하여 백문이 불여 일짤. 아~ 요즘 이게 진짜 짤이 굉장히 많이 SNS를 통해서 이게 또 뭐 이제 하나의 또 문화 아니겠습니까? 신기한 코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백문이 불여 일짤을 세트를 좀 옮겨서 저희가 옮겼는데 상상 플러스 세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네. 아~ 왜 세트를 새로 주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상상 플러스 그 세트를 그대로 저희가 예, 재현을 좀 해봤습니다. 아, 좋네요. 예. 아, 옛날 느낌 나고 좋네요. 그렇죠. 제가 오늘 잘 돼야 이 코너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꼭 연락 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삼. 아니, 아니고. 백문이 불여 일짤. 오늘 드디어 짤 생성에 도움을 주실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웹툰 작가 기아파차! 아, 근데 요즘 방송 쪽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두 개 하고 있어요, 두 개. 뭐 하죠? 나 혼자 산다랑 이제 예.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요거 하나. 요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여기 잘하세요. 저희 좀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좋다. 여기 좀 잘 되면 그러니까. 좋은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 돼도 응. 마감을 잘 못해가지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한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왔어요. 정말 리얼로 다 얘기해요. 내가 아는 얘기 다 얘기해. 그냥 봐서 다 얘기해요. 꾸미는 게 없어, 꾸미는 게. 네. 아, 어쨌든 저 엄연경 씨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네. 외모 나 쳐다보는 줄 알았더니만 여기 보고 싶으니까. 아, 근데 어떻게 하시면 보십니까? 나은 씨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해요. 대박이다. 그냥 나 아니었으면 지금 야 큰일 뻔했어. 아 형 참 사귀지도 못할 건데 뭐. 어디가 제가 무의미한 토크를 했는지. 뭐가 무의미해요. 토크하려고 모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 다행이네요. 오늘 기아팔사 에피소드를 저는 안 나왔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아, 그러면은 저 바로 백문이 불여 일자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먼저 우리 그 양팀 대결이고 우리 네. 기아팔사가 그림을 보고 무엇에 관한 짤인가? 예. 연상되는 단어를 이 옆에 오셔서
네. 정답지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 아. 모든 팀원들이 다 맞추시면 그 팀이 승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히는 한 팀에게는 생활 필수품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자주 나오시면 또 안 되니까 오답을 적으면 예 얼굴에 가벼운 낙서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데 너무 먹을 열심히 갈아 놓으신 거예요. 예, 이거 어디 갈라고 그래. 좋아요. 오늘은 돌이 없으니까 요걸 빠시면 돼요. 먹바란다. 이 먹바란다. 너무 어이가 없다. 너무 정신없이 했다. 그럼 오늘은 먹을 빠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그럼 기안84에게만 단어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우리 기안84가 짤을 한번 여러분께 시작을 해드릴까요? 물감으로 그리시나요? 물감을 이게 짜도 써야 되는데. 마력체에다 조금 해주면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이거? 진짜 기안84랑 녹화를 몇 번 해봤잖아요. 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아니, 아까 토크 시간에 물감이나 짜라 그랬대. 아, 물감이요. 죄송합니다. 일단 스케치부터 할게요. 네. 우와, 네. 스케치. 어, 이게 뭘 하시네. 얼굴에? 야, 근데 이거 저도 궁금하네. 제가 이제 단어를 보여드렸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를 기안84가 창의적으로 지금 그리는 거예요? 네. 단어를 보고. 화장실 아니야? 화장실? 어? 자, 이런 것들이 힌트가 돼서 상대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았어요. 사과. 양팔 사과야, 뭐야? 사과가 아닌데? 사과 아니야? 도색이면은 약간... 저 배 아니야? 배? 배. 배네, 그래, 배네. 배네. 나는 배. 정답을 알고 있는데 이게 뭐야? 잘 모르시겠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정답을 봤는데 그림하고 너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한 씨 얼굴 났어요. 아, 그래, 그래. 목을 빨고. 아, 네네. 기한84 목 빨아야죠. 목 빨고. 확인해봐. 아, 태민이가 알겠대요, 뭔지. 어, 아, 그럼 이리 와서 쓰시면 돼요. 나. 자, 이리 와서 쓰시면 돼요. 태민이 낙서인가요? 예? 그렇지. 아, 해보자. 이리 오세요. 어, 진짜? 어, 진짜? 어, 좋아. 긴장적이네. 자, 저는 먹을 갈고 있겠습니다. 이거 잘 나가야 돼. 신중히 나가야 돼. 아, 이거 이상하지 않죠? 이준혁 씨 보시기에. 이상하진 않은데, 어, 이게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일을 어쩌면 좋지. 이게 뭔데? 야. 힘든데요, 상당히 진짜. 썼어. 태민. 자. 아, 근데 아닐 것 같아. 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태민 얼굴이 낯선 아니고 얼굴 그리는 거죠?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나 큰일 났다. 아니에요? 야, 낮은 탄식. 어, 잠깐 있어요. 낮은 탄식. 어, 생각보다 손님 일찍 오셨네. 아니, 오픈 전인데. 예, 아, 오픈 전인데. 일찍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뭐 이게 뭐 저 저희가 룰은 또 룰이니까 해보세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래 여기인가요? 오서방. 오서방으로 오서방. 아. 야, 살짝 하나 드려. 야, 코플한 것 같아 지금. 단호박을 쓰셨어요. 단호박. 야, 정말 단호박이다. 아니, 저게 단검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근접하지 않아요. 전혀. 어, 자, 이게 그림하고 상당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림 다 나왔어, 지금. 자, 박영 씨. 자, 잠깐만요. 자, 일단. 자, 박명우 씨. 우리가 아, 술자리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저도 그거 생각했는데. 틀렸나 봐. 틀렸나 봐. 틀렸는데 뭘. 그림은 오답이란 거네요, 지금. 예. 어, 그게 많이 그리네. 힌트. 자, 아닙니다. 형, 그치? 이를 좀 닦아봐. 이해 들었어? 예. 오우! 입을 좀 헹궈보세요. 먹물 빨아주셨네. 먹물 빨아, 못 빨았네. 아유, 이게. 이건 뭐야? 오빠, 새가. 이건 힌트인데, 제가 말하면 안 되죠? 힌트예요? 아, 힌트예요? 예. 아! 너무 어려워. 예! 좋습니다. 아! 아, 맞힐 것 같아, 왠지. 맞힐 것 같아. 아! 어머, 왜? 아니, 내가 너무 아니, 부러울 텐데. 굉장히 개쩔했던 것 같아. 도박 아니에요, 아, 도박. 칼도의 박. 칼도의. 어, 진짜. 박씨 이렇게 불러주니까. 자, 제가 좀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네. 사람이에요. 사뽁? 사람이에요. 사뽁? 아! 나! 아!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뽁? 아! 나! 아! 어, 진짜!
나왔다. 쉽다고 나 왜 아무것도 생각 안 했었는데 전혀 모르겠네. 아까부터 할까 말까 했었는데. 자! 자 일단 자, 어 틀렸어! 틀렸네! 뭐야? 어? 어? 그러면 아니야. 자주 나가면 좀 그런가? 자주 나가면 상관없죠? 아 상관없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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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전현무 씨. 자 전현무 씨. 자 앉아 계시고 다음에 그럼요. 여기 굉장히 사람입니다. 네. 아니 다 그거잖아 그지? 그 사람이잖아. 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자, 전현무 씨.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이겠지.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써주세요, 안 보이게. 나 뭐, 저 사람이라고 저게? 아니. 정현! 와! 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 말씀 뭘 쓴 거예요? 자, 자. 들어가세요. 귀여운 거야. 자, 들어가세요. 누나 진짜 귀엽네. 들어가세요. 이 하자마자 우리 개그맨 셋 다 베이지 베이지 전부 다 했는데? 야 진짜 바보 같다 모르겠어. 아 진짜 자, 요거 가게. 자, 알겠다. 정답! 정답! 그치? 나 알겠다. 세 명 정답! 야, 진짜 이거 하 맞췄어? 자, 정답! 자, 정답! 아! 진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할 만하지. 두 분. 알았어. 자. 아, 예. 정답! 아, 미치겠다. 야, 정답! 와, 맛있다. 밥을 알고나니까 재밌네. 안 나왔어. 재밌죠? 지영 강민 씨가 괜찮네. 예, 괜찮네.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정답 없어. 오늘 난 모르겠어. 야, 야, 진짜 바보 같다 모르겠어. 아, 이거 진짜. 아유, 너무 쉽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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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헷갈릴만 하네. 아니, 왜, 왜 헷갈리냐고. 우리 키가 박할린 씨. 야 지금 종현 씨하고 지금 박명수 씨 지금 키가 모르는 거죠? 네. 어 아유 야 너무 에이 너무 쉬운가? 너무 그러지 마. 아 안 돼. 안 돼. 야 이거는 그러면 안 돼. 1983. 1983. 빨리 와서. 이거 빨리 와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근데 저 힘들어도 어렵다. 정답! 네, 정답! 아~ 양쪽에 한 분씩이요. 종현아. 종현 씨와 박명 씨. 선배님. 자, 힌트 주면 안 돼요. 아, 박명 씨. 자, 드디어 어? 여기 맞추면 안 되고. 자, 4점 속입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모양이야. 정답! 또 저희가 그냥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그림이 너무 완벽한 것보다 이렇게 진짜 리얼로 그리니까 그래도 네.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1대0으로 박 팀이 앞서가고 예스. 있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얼굴이 앞선 얼굴이 아니야. 예, 네. 다음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바로 맞춰야 되죠 이제. 네. 아, 이제 요거는 좀 쉬워요. 그림이 어려워요. 그림이 목소리가 왜 뒤집어져요? 요거는 조금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뿔인데? 야 이게 내가 맞는 건가? 야 이건 진짜 쉽게 그리네. 공룡인데? 우와 귀여워. 뭐야? 소야? 공룡이네 공룡.
오! 한우. 저가 그래야지 뭐. 소장. 색깔 칠해야겠다. 색깔 칠해야겠어 이게. 어. 자, 아쉽게 나오시면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아쉽게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 앉아서. 갑자기 좋아. 알겠어, 종현이? 뭐야? 뭐야? 저 왼쪽 거 뭐야, 저 주먹이? 앉아 있는. 저 왜 저래? 황소 개구리. 황소 개구리. 무슨 말 있어? 에이, 누구야? 아, 뭐야? 가까이서 좀 보려고. 가까이서 좀 보려고. 소가 개구리 자세로 앉아 있다고 황소 개구리. 아니, 가까이서 좀 보려고 나갔다 왔어요. 일단 그림이 좀 완성돼야. 아, 너무 오래 걸리네. 아니야, 괜찮아. 출연했어요. 잘만 그려주세요. 너무 재밌어 지금 나. 자, 됐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근엄한 포즈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어머, 세종대왕 같아. 만원짜리 박혀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야, 잘 그렸네. 아니, 소가. 괜찮죠? 예, 네, 괜찮아요. 소가 왜 낭만 옷을 입었지? 어? 힌트입니다. 방금 씨가 지금 힌트를 주셨어요. 내가요? 예. 내가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거야? 힌트? 제가 답을 모르는데. 힌트를 줬어요. 소가 뭐라고? 힌트입니다. 남무. 남무한 좀. 어, 왜 갑자기 지워, 왜? 흥물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러니까는 생각이 또 다 지워졌어요. 하고 있다가 그 생각이. 그리고 기합팔사의 동작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울고 웃습니다. 저 뭐야, 저 뭐야. 오이! 더 좋네, 결정적으로 좋네. 네. 뭐야? 여러분들, 저 지금, 태민 씨 같은 경우에도 코에다 점흡 찍고 너무 지금. 예? 네? 잠깐만, 이게. 자! 결정적이야. 자, 너무 결정적이지. 소가 구걸을 하는 거 아니야. 자, 박명훈 씨가 지금 게임 산통을 다 끼고 있어요. 키트를 다 주고 있어. 근데 모르겠어. 자, 지금 거의 다 줬어요. 자, 소개팅? 뭐? 이미 답이 나왔는데. 아, 소개팅 너무 했다. 아니, 모르겠어. 나 알겠어. 자! 너 진짜 어떻게 알겠지, 이걸? 무슨 죽였어.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진짜 모르겠어. 왜 나한테? 아니, 왜요? 뭐지?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오늘 저녁 약속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자, 들어가시고. 한 푼 줍소. 한 푼 줍소. 아닙니다. 한 푼 줍소 아니야? 자, 집었네. 그래, 다 나왔다고 저게? 정답! 네! 정답이야? 정답! 네! 정답이야? 첫 번째 정답자는 네, 상품 하나 골라갈 수 있고요. 이 큰 거 가져가도 되네. 오케이, 그거 가져가도 됩니다. 예. 아, 좋아. 아, 나 저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 세련이다. 좋겠다. 말 어려워요? 그대로 요거를. 응. 예. 이거는 정말 어려워. 저 자체예요. 이 자체예요. 이 네. 자체로 보시면 돼요. 뭐야? 다른 거. 인물도 아니고, 예. 그냥 이 자체로 보시면 돼요. 음메. 뭐예요, 이게? 소거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려도 되나요? 네. 색이 표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색이? 네. 남주, 내가 이제 남루. 똥. 색 표현이. 자, 지금 어떤 한 분이 지금 단어를 얘기를 하셨어요. 똥이요? 누가 얘기했어요? 나 어떤 한 분이 좀 가만히 얘기하셨습니다. 똥이요? 색. 네. 색이 정말 잘. 야, 지금 진짜 기합팔사가 진짜. 네. 도대체 이게 뭐야? 기합팔사가 기가 막히네. 사람 미치게 만드네. 사람 미치게 만드네. 아니, 이걸 뭐야? 아, 동기한테 진짜. 자, 이거 진짜 너무 기합팔사가. 예. 소가 구걸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답에 관한 단어가 나왔나요? 나왔어요. 소가 구걸하는 거 지금 조금 전에 또 나왔어요. 아니, 소거지? 어? 어? 아니야. 너무 아니야. 아니, 그 원초적이다. 소거지. 아니, 근데 소거지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자. 어? 나. 자, 그리고 저 제발 부탁인데 와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정답처럼 나오지 마세요. 예? 네?
차이 가리고. 나 알겠다! 차이 가리고. 아, 뭐야. 자, 청아! 아, 뭐야. 와, 나 알겠다. 아, 청아! 이게 무슨 아, 내가 야, 내가 그 말을 했던 게 그랬구나. 너무 쉬웠다. 아, 그래, 진짜 쉽다. 이게 완전 음매예요.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거야. 계속 저 지금 조세웅 씨는 소머리 국밥이라고 들었는데. 먹고 싶은 거 말고. 국밥 좀 사먹게. 받아서. 저 뒤에 국밥 아니에요? 내가 소머리 국밥? 네. 작가님 근데 저 국밥 그림이 더 헷갈려요. 국밥 국물라는 거예요. 아니 뭐지? 어? 어? 아니야. 뭐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저기. 생각을 하고 나면 괜찮네. 이게 뭐야? 먹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아, 우리 전현무 팀은 대박이다. 지금 전현무 씨만 못 맞추셨고 아, 지금 여기는 이국주 씨하고 박명수 씨가 남았는데. 형 못했어요? 어. 정답!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머. 문제적 남자라고. 이국주 씨는, 이국주 씨는 거의 맞췄고, 지금 그래? 문제적 남자. 지금 너무 그래? 문제네. 그러니까. 아, 야, 근데 이거. 넌센스, 넌센스.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붙였죠? 힌트 주지 마시고요. 내가 붙였죠? 자, 이제 이제. 내가 붙인 거죠? 야, 참나. 아이, 참나. 아이, 그. 봐줘야지, 그거 그 정도는. 자! 아 참나. 아, 이거 농담일 것 같아. 그런 것 같다. 오. 자, 처음에 나오셔서 우거지 국밥을 얘기하셨는데. 오. 정답! 와! 아유! 우거지 국밥? 아니, 우거지. 우거지. 밥을 빼야지, 밥을. 우거지, 우거지. 와, 진짜 나 왜 그걸 붙였지? 아니, 전현무 씨, 이거를 왜 이렇게 뭐가 좋았어요? 엄청나다. 그럼 이게 뭔지 하셨는데요? 아, 진짜 잘 그렸다. 아니, 주소 뭐 이런 거 잘 봤어. 아, 괜찮아요? 야, 기안파사, 야, 이거 제대로 만났다. 아니,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너무 그림으로 기안파사가 잘 줬어요. 네. 그죠? 야, 누가 소고지라는 게 완전 결정적인 힌트였는데. 아니, 그래서 나는 왜 소지섭을 생각했지? 근데? 나도 소지섭 소한지 때문에. 그런가 봐. 야, 이거 재밌다. 약간 우리 자존심도 있으니까. 그래, 자존심. 그냥 퇴근하시면 저희 좀만 더 돌아가면 돼요. 자, 어쨌든 저 오늘 게임 결과는. 박명수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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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우리 그 전방 대처로 우리 저 박팀이 좀 승리를 거뒀는데. 네, 이 코너만 고정하고 싶다. 아, 느낌이 괜찮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국주 고정하고 싶대요. 저 출연이 안 주셔도 돼. 저 뒤에서 혼자 맞추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아, 근데 우리 저 기안팔사가. 아니, 제대로 캐스팅했네. 아니, 큰 도움을 주긴 하는데. 네. 백문이 불여 일자. 오늘 좀 해본 그 느낌이 어때요? 여기 좀. 잘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그 PD 분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해피투게더가 좀 뭐 위기 아닌 위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잘 필요 없다고. 그런 얘기 뭐 하냐고. 어쨌든 잘 돼가지고 시청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저도 제 만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 근데 마감 또 하셔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아니 저 이제 가서 본업을 또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백문이 불여 일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전현무 씨가 받게 될 벌칙 뭡니까? 뭐? 아, 이거 뭐야? 하는 거예요? 아, 이거죠. 올림포스. 맞아요. 올림포스 가드요. 예. 지훈이 소스님. 예. 저게. 예. 이제 사과하는 자리인데요. 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디오니 소스님. 디오니 소스. 너 때문에 형이 다 깨졌으니 책임져. 예, 알겠습니다. 장지, 장지, 지지. 이게 이제 유명한. 그거 좀 짤이에요. 좀 핫한 거예요? 예? 아, 괜찮아요. 요즘 저는, 많이 그, 젊은 이름,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네. 하겠습니다. 아, 기회주의자. 캐스맨. 캐스맨. 내가 너무 늦었나?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억이 늦었습니다. 두 명 웃네요, 두 명. 우리 저, 카페 두 명이 웃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유명했었습니다. 장지, 장지, 지지, 장지, 장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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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잊지 말래. 죽여버려. 노래 잘하시는데. 아니, 무려 1점. 야, 이것만 보고 맞추기는 사실. 아! 저.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다운받았어. 이거 장안에 맞는다. 장안에 맞는다. 재미없어 나.